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43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5월단체와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과 반목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5.18 당사자주의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동시에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무안군의 대승적인 수용을 호소했습니다. 담화문을 발표하며 김 지사는 큰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부당 집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남도청 매점과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 사업에 전남대학교와 목포대, 순천대 등 지역대학 연합이 선정됐습니다. 5.18 43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역사회는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급기야 광주시로까지 번진 모양새인데요. 5.18은 누구의 것이냐는 5.18 당사자주의와 관련한 뼈아픈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고소했습니다. 5.18 교육관 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 공법단체가 선정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입니다. 광주시는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5.18단체는 자신들과 갈등 중인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광주시가 수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어차피 5.18 부상자에게 5.18 교육관을 수탁을 맡길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계속 편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낙찰, 불합격시키고. 이렇듯 5.18 단체와 시민단체는 올 초부터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공법단체들이 특전사 동지회와 강행한 화합 행사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특전사회의 사과 없는 화해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붙습니다. 지난주 5.18 기념재단이 중재에 나섰지만 5.18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갈등은 더 벌어졌습니다. 지역 160개 시민단체는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규모 규탄대회도 열었습니다. 역사대회가 부정부를 걸어막히는 이런 현실을 광주 시민사회와 더불어 전국의 뜨뜻한 인사들과 똑똑히 지켜두고 지켜보겠습니다. 5.18 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면서 민주화운동의 주역은 주체는 과연 누구냐는 작심 발언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80년 이후 태어난 광주 시의원들은 릴레이 발언을 통해 기득권화된 5.18 당사자주의에 일침을 놓았습니다. 5.18은 개인이나 특정 조직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어. 우리만 할 거야. 이런 말들은 5.18을 더없이 초라한 존재로 만듭니다. 2023년 오늘 5.18 단체는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5.18 43주년이 다가오면 봉합될 줄 알았던 지역사회의 분열과 반목의 틈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5.18 당시 숨져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유골들이 해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굴돼 5.18 진상조사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5.18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24단과 31사단 장병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군인들이 시신을 매장했다고 지목한 해남군 백야리 예비군 훈련장을 조사한 결과 유골 3구가 발견돼 관련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덥겠습니다. 아직 봄철이지만 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 16도 안팎으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무려 32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한낮 기온은 올 들어 처음으로 30도를 웃도는 수준으로 평년에 비해 7, 8도가량 높은 기온입니다. 볕이 강하게 쏟아지는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잘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내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전 중에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이전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수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셈인데 이 자리에서 큰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단상에 오른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와 전남은 상생해야 하고 공항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도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꼭 협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수년째 답을 찾지 못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전격 회동에서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김영록 지사가 전면에 나선 겁니다. 김 지사는 무안군의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이전되는 것을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6년간 누적 적자가 930억 원에 달하는 등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국제선과 국내선의 연계가 안 된 반쪽짜리 공항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 등 세 곳 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5년 내에 무안국제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돼야 전남 광주 관광객이 늘어나고 기업 투자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지역 피해를 상쇄할 획기적인 발전 방안과 지원 대책 마련에도 온 힘을 쏟겠다며 큰 절까지 올린 김영록 전남지사. 김 지사의 이번 담화는 그동안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해 가장 뚜렷한 의지 표현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무안군이 두 공항의 이전 지역으로 최적지라고 김영록 지사가 밝힌 만큼 군공항 이전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제시 등 이제는 광주시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의 호소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앞선 결단에 광주시가 어떤 화답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이어서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록 지사의 담화문 발표 직후 강기정 광주시장은 환영했습니다. 광주시는 소음을 유발하는 군공항을 옮겨야 하는 입장에서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져 감사하다며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그날 대화를 통해서 김영록 지사님의 그 생각과 또 전남도의 입장을 충분히 알게 됐고요. 광주와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모습을 제가 그날 대화에서 느꼈습니다. 무안군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영록 지사가 결단의 모습을 보인 만큼 이제 광주시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광주시 역시 전라남도가 바라는 광주 민간공항 국내선 이전과 주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디지만은 또벅또벅 나가는 거로 생각되어서 시도민 입장에서 명쾌하게 그냥 단칼에 정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십사. 한편 이상익 군수가 직접 광주군공항 유치를 찬성하고 나선 한평군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담화에 불편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평군 관계자는 군민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군공항 유치를 노력했는데 소원한 감정이 든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영암 대불산단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의 무법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공장 노동자들이 출퇴근용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도 어렵지만 경찰 등 관계기관들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공장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뒷부분에 번호판이 없습니다. 인근의 다른 공장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대부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중앙선을 무시하고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뒤 공장 앞으로 가봤습니다. 주차돼 있는 오토바이 대부분은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인도 위에 버젓이 주차돼 있기도 합니다. 외국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들도 있습니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도주 가능성이 높고 보험 처리가 어렵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사고를 내고도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사고 접수를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위험해 보이죠. 전남 영암 대불 산단에서 번호판 없는 불법 오토바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장사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지금까지.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 경찰과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주기적으로 군청 건설 통과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한강 두 번씩. 전남 영암 대불 산단 내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들의 위험한 운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부당집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제 전남도청 매점과 공무원 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도청 일부 공무원들이 도청 1층 매점을 이용해 사무관리비로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적 물품을 구매한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학동사구역 참사를 유발한 철거 하청업체 대표가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 공사를 수주한 뒤 백솔기업의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한솔기업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목포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작은 도시지만 인구 밀도는 높은데요. 차량 우선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도시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도심을 통과하던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해 지난 2017년 완공된 웰빙 공원입니다. 우거진 나무 아래로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최고 좋은 자리 자리가. 시에서 이거 잘 만들어놨어요. 운동하고 집행 짓고 다니면서 운동해서 진짜 완쾌되었어요. 차량을 위한 도로가 아닌 보행자 중심 도로는 도심에서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보행 환경 개선지구로 고시된 목포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 지난해까지 전선 지중화와 보행 환경 개선, 디자인 도로 건설 등에 110억 요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로는 보도와 차도로 분리됐고 차도보다 보도가 넓은 게 특징입니다.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노란선도 구불구불하게 그려져 교통사고 유발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CCTV와 LED 가로등 설치, 일방통행 실시 등 모든 게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차도 분리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했고요. 기존의 차량 중심의 교통 운영 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동네가 말끔하고 깨끗하게 정비된 모습에 주민들의 반응은 일단 합격점입니다. 네, 일단 깨끗하잖아요. 동네가 깨끗해지고 누가 찾아와도 아, 근대 역사 그리고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시민들도 많이 관심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지만 목포 도심에서 이 같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된 곳은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 단 한 곳뿐입니다. 근대 거리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목포시는 당초 시내 12곳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예산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이곳 근대 역사 문화 거리가 1순위로 목포시는 올해부터 제4차 보행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예산 투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계획은 그냥 계획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순천의 한 건축자재 업체가 국유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벌써 몇 주나 지났지만 해결은커녕 업체는 오히려 폐기물 토사를 감추려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순천시 서면 구상리 일대. 지난달 18일 한 건축자재 업체가 국유지에 흙을 퍼나른 뒤 폐기물 섞인 토사를 매립한 곳입니다. 보도 3주가 지난 지금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폐기물 섞인 토사가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폐기물 토사를 감추려는 듯 중장비들이 황토색 흙을 덮는 모습도 보입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원상복구는커녕 불법 개발 사실을 감추려는 듯한 업체 측 정황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 부어놓은 것을 다시 지금 이쪽 면에다 건너편에다 지금 하고 있구만요. 원벌이 쳐온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래서 이제 순조롭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주민들은 실태 조사에 대한 순천시의 미온적인 대응에도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해당 토사가 인근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폐기물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순천시는 토사 성분 검사를 위한 시료조차 채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벌금을 맞아도 행위 자체를 또 하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뭔가가 있겠구나. 이렇지 않으면은 시에서도 안 움직이고. 이런 가운데 업체 측은 불법 투기를 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진 않으면서도 현재 상황은 폐기물 토사를 반출하기 전에 부지에 잠시 보관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순천시는 취재 이후에도 업체 측의 원상복구를 기다려본 뒤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어제 광주 첨단대교 영산강에 기름이 유출돼 환경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유출 사고가 난 지역은 광주시가 생활용수를 끌어올리는 영산강 덕흥보 상류였는데요. 당초 어제부터 재개하려 했던 영산강 취수는 중단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첨단대교 인근을 흐르고 있는 영산강. 얼룩덜룩한 기름층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 위로 주황색의 오일 펜스가 길게 펼쳐지고 기름을 빨아들이는 흡착포도 설치됩니다. 강물로 기름이 유출되면서 환경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선 겁니다. 기름이 완전히 강을 다 덮고 내려가더라고요. 거의 강 바닥을 이렇게 오일을 다 덮었다고 덮고 내려갔었어요. 덮으면서. 이렇게 유출된 기름은 드론 공원 인근에서 첨단대교까지 약 700m 구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환경당국은 기름 유출량이 많지 않아 오염 정도가 미비하다며 시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염 물질이 어디에서 유입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첨단 일지구 산업단지와 인접한 북구 드론공원 인근 우수 관거를 통해 영산강에 기름이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점 오염은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흘렀던 그 기름이 아마 그 비가 온 다음에 아마 우수 관로를 통해 가지고 흐르지 않았느냐. 북구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인근 맨홀과 우수 관로를 살피는 한편 추가 오염이나 어류 폐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을 순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기름이 유출된 지점은 광주시가 취수하고 있는 덕흥보보다 상류 지역이어서 이날 시작하려고 했던 취수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정부의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사업에 전남대학교와 목포대, 순천대 등 지역대학 연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사업 심사 결과 전남대와 부산대, 경북대와 충남대를 각 권역의 주관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권역의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서울대 연구소와 연계해 지역별로 균등한 반도체 교육과 협업 기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예정으로 교육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반도체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소속 전남도 의원들이 한국에너지공대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원 60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한전공대 표적감사에 이어
또다시 한전공대를 흔들고 있다며 출연금 재검토는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미래와 국민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우 김희성 씨가 강진군에 500만 원을 기탁하며 고향사랑 기부제 응원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김희성 씨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고향인 강진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항상 강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봄철이지만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 16도 안팎에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한낮 기온 올 들어 처음으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평년 기온에 비해서는 7, 8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 동안에는 자외선도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내내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 중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오전 출근길 무렵이지만 장성의 현재 기온 13도 안팎, 담양은 15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17도로 출발하는 가운데 한낮 기온 27도로 낮 동안 특히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구리의 한낮 기온은 무려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때이른 더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